대박 대박. 와, 다섯 번째 포인트 만에 다각 포인트를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뭐냐. 재수도 더럽게 없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타이어 찢어지고 펑크 난 건 펑크 난 거고, 헤르질 개미 오늘 남해로 문어 잡으러 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문어 잡으러 가는데 타이어 찢어서 펑크 나고, 아, 견인되고, 그래도 즐겁게 헤르질하는 마음으로 야구 보면서 갑니다. 한일전 야구. 아주 장거리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어요. 5시간 거리인데요. 얘기하고 야구 보다가 갔는데 한국이 졌어요. 예,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한 30분 하고, 없어요 문어가. 그래서 먹을 거 조금 잡고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와가지고 한번 놀고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와, 무늬 오징어가 여기, 와, 무늬 오징어 새끼. 아까 물속에서도 많이 봤는데 무늬 오징어 새끼가 좀 많이 보여요. 오늘 막 때로 다니거든요. 무늬 오징어 새끼. 아, 대박입니다. 대박. 다섯 번째 포인트. 대박 포인트 찾았어요. 대박 포인트. 와, 대박 대박. 와, 다섯 번째 포인트만에 대박 포인트를 성공했습니다. 자, 한번 놀아볼게요. 고프로 배터리가 없는데, 와, 멀리 편차고 나와서 아쉽거든요. 고프로 배터리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대박 포인트 발견했습니다. 와우. 포인트. 와, 드디어 역시 탐사를 많이 하고 다섯 타임째 대박 포인트 발견했습니다. 야, 고프로 배터리 진짜 아쉽다. 아, 끝난 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어가 산란하고 죽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죽나? 문어가 산란하고요. 산란 끝나고 이렇게 죽어있는 문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문어는 산란하고 거의 다 죽습니다. 첫 번째 타임에서 좀 대박이 나버렸구만요. 버디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몸이 안 떠버려가지고 망탱이가 너무 무거웠고 몸이 안 떠 너무나. 그래서 버티다 꽉 차서 나왔고요. 첫 번째 타임만 좀 먹을 거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완전 핵강치고 다섯 번째 타임은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많이 잡았습니다. 쫙 문어를 펼쳐버리면 또 바다 파괴범이네, 싹쓸이네, 많이 잡네 요거니까 2단, 3단으로 이렇게 쌌어요. 다섯 번째 타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다 굴문어라 1kg 오바라 사이즈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한두 타임 더 하고 버디 기다렸다가 한 타임, 두 타임만 더 뛰고 그럼 7타임이에요, 7타임. 짧게 7타임 뛰고 얼른 집에 가야죠. 빡세요. 탐사도 몇 타임 하고 갔던 데도 가고 하니까 너무 빡세갖고 아이고 버디 이제 나오네. 버디가 한 저기 한 1km 멀리서 나오네요 지금. 아이고 꽉 채우고 나온 것 같네 보니까. 아 문어를 다 보여주면 또 뭐라 하니까 아이 무서워갖고 이것만 보여주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